네, 유창렬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 바쁘게 세 통화 쭉 연결해봤는데 다음 분 전화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느 다른 게 분이 아니고요. 그러십니까? 본인께서요? 제가 한번 병원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아, 네. 아버님 그 불편한 점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키 몸무게 연세 좀 여쭐게요. 예? 키 몸무게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버님이요? 우리나라 나이를 따져서 75시고, 75세시고요. 예, 예. 키는 1m 68이 나가더라고. 1m 70이 나가는데 줄었어요. 아, 그렇게 주셨고요. 예, 몸무게는요? 몸무게가 76으로 나가던 것이 지금 19kg, 10kg 정도 빠졌어요. 아, 그것도 좀 빠지시고요. 예, 원장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점을 유선상으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버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TV 보고 저기 그 전화번호가 나오길래 내가 전화를 드린 건데요. 예. 예, 몸이 네. 가슴 그 바로 명치 끝 있죠? 예. 고개가 그냥 울렁울렁하고 오후만 되면 더 심하고 예. 자고 일어나면 참잘 자면 괜찮아요. 좀 나은데 예. 그리고 피곤하고 피곤하고. 또 눈이 자꾸 걷어달려요. 눈 위에서 누가 이렇게 손을 땡기는 것 같이 그렇게 걷어달리고 피곤해요. 눈이 딱. 예. 그리고 그냥 좀 약간 어지럽고요. 어지럽고. 네. 지금. 중대병원에서 약은 갖다 먹고서 좀 낫긴 나아졌는데 이 네. 증세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예. 지금 양약은 무슨 약을 드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신한기내과에서 갖다 아, 먹거든요. 고약만 드시고 계십니까? 다른 약은? 그거하고 수면제하고, 수면제. 예, 예. 하고 당뇨약 먹고, 당뇨. 예, 당뇨 어저께 또 와서 약 타왔는데 예. 그 의사 한 얘기가 예. 다만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뭐 신경 쓸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약은 계속 하라고 그러면서 처방을 해줘서 약을 재워왔거든요. 네, 지금 이제 당뇨는 내과에서 내분비 내과에서 이제 처방을 받고 어지러운 거는 진짜 순환기내과 순환기 내과에서 받고 중대병원. 예. 그다음에 이제 수면제는 이제 뭐 다른 과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예. 동네에서 저 받았고요. 예, 지금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에 해당하는 과에서 양약 처방을 받아서 섞어서 함께 복용을 하시는 건데, 그렇죠. 예. 제가 제일 이제 우리나라 어르신들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 아픈 양약. 그 다음에 가슴이 불안하고 두근거리니까 뭐 수면제나 안정제. 그 다음에 어지러우니까 그 어지럼증 약. 당뇨가 있으니까 당뇨약. 이렇게 치료를 하실 수밖에 없는 지금 의료 환경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이 참 다행스러운 일은 한의학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한의학이란 건 원래 어르신들을 공양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의학입니다. 옛날부터 임금을 보살피기 위해서 한의학이 존재했었고, 또 서민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허준 선생님이 이제 편찬하시던 건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의료 이완화 체계예요. 그러니까 양방 한방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의료 이완화 체계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복을 받으신 건데,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당뇨가 있다는 거는 한방에서는 선천지기가 약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저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어제 한 달치 약을 다 먹어서 또 예. 다시 지어왔거든요. 근데 예. 그 의사 하는 얘기가 당 수치가 어제 그 수치를 보고서 예. 혈당 수치를 보고서 이 정도면은 뭐 지난달에도 그렇고 그랬으니까 예. 뭐한 거기 되니까 한 2~3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뇨를 수치를 혈당을 조절하는 게 당뇨를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님. 예, 혈당 수치를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혈압을 조절을 해주듯이, 혈압도 좀 더. 예. 그러니까 당뇨를 조절해주는 거지, 수치를. 당뇨가 낫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좀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문제는 당뇨약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 중에서 어지럽고 체중이 빠지신 분들이 많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아버님도 벌써 체중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리고 어지러우시다고 했죠? 그리고 가슴 쪽에 뭔가 계속 두근거리고 불안한 거. 이런 증상들은 당뇨 수치는 정상인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당뇨 수치를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뇨가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뇨 수치는 조절되지만 지금 체중이 빠지고 어지러운 거예요. 주변에 어르신들 보면요. 요즘에 당뇨가 참 많기 때문에 당뇨약 드신 분들이 거의 두 집 건너 한 집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어르신들 다 보면요. 양약 드시고 있는 분들 얼굴이 이렇게 바짝 쪼그라드셔가지고 볼이 홀쭉하시고 다들 당뇨약 드신 분들 얼굴이 거칠으시고 까무잡잡하셔가지고 혈색이 좋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물어보면은 어지럽다 그러고 오래 못 걷는다 그러고 가슴이 뭔가 죄인 느낌, 두근거리는 느낌, 불편한 증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당뇨라는 병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당뇨 혈당 수치만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는 당뇨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한방에서는 선천지기를 돋궈준 치료를 하는데요. 몸의 근본 바탕을 좋아지게 됩니다. 당뇨라는 거는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병이 온 겁니다. 그래서 체질에 맞춰서 맥을 보고 선천지기를 좋아지긴 한약을 장기간 복용을 하면서요. 중요한 거는 호르몬 조절을 해주는 그리고 머리를 어지럽지 않게 해주는 턱관절 균형 조절을 하기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머리가 두개골 위치가 제 위치로 가면서 목뼈가 제 위치로 가면서 눈이 또렷또렷해지고 눈이 시원해지고 시력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은 그래도 저 잘 먹어요. 네. 식사를 이제 잘 하시는데 체중이 빠지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당뇨를 꼭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시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천지기를 좋아지게 하는 한방치료하고 뇌와 호르몬 조절을 정상화시키는 어지러움증과 눈의 피로를 적게 해주는 FCSTO법, 턱관절 균형화 이 두 가지로 해서 꾸준히 해나가면은 당뇨가 치료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십시오. 네. 네. 네.